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켄트와 웨식스와 그리고 동 앵글리아와 서식스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트, 동 앵글리아, 서식스, 웨식스 이 네 왕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섬의 남동쪽에 있으며 그리고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였던 켄트는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 이미 진출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가장 널리 보급된 기독교는 교황권 타입의 기독교였습니다. 서색순족의 나라였던 웨식스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나 교황권의 선교사들이 모두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떤 기독교 교파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 앵글리아 가 다시 이제 기독교로 돌아온 것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끼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로마 교회의 수도사들이 떠난 후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이교에 빠진 지 수년이 지난 후에 스코틀랜드인 목사 한 사람이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한 결과 수많은 배교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색순족의 나라인 서식스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음에 켈트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이전에 머시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복음주의적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관리하던 지역이었던 서식스에서까지도 그곳에 살던 앵글로 색슨 사람들이 이교를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실제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메이셔너가 기록한 글을 보면 켄트와 서식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잉글랜드족은 그들의 신앙 기초가 켈트 선교사들에 의해 놓였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서식스에도 윌프레드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저명한 천주교 학자 카운트 데 몬탈렘부트가 기록한 것처럼 노튼브리아의 기독교가 남쪽 왕국들 전체에 퍼져 있었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난이 잠들고 나서 콜만이 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는데 바로 이 콜만이 켈트 교회를 이제 이끌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역사가 배드는 콜만에 대해서 그가 스코틀랜드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잉글랜드로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를 보낸 곳이 린디스판이었기 때문에 아이던과 피난이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을 바친 바로 그곳 곧 노스무리아 왕국에서 그도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노스무리아의 왕 오스위가 잉글랜드의 다른 왕 중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콜만은 자연스럽게 지도자 중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튼 기독교는 견고한 이교와 쇠퇴기에 접어든 로마 교회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한 걸음씩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도였던 오서의 아내가 세운 음모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콜만이 자신의 직무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왕후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휘토비 종교회의가 개최되도록 하였습니다. 콜만에게는 세 가지 불리한 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의 직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적수인 윌프리드가 교황권의 방식을 따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천주교도 왕후가 세워놓은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자, 토론의 가장 주된 쟁점은 어거스틴과 디노트가 벌였던 논쟁에서의 쟁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절을 준수하는 날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의 주교였던 빅토르 1세로 하여금 동방교회의 성직자들을 파문하게 한 바로 그 쟁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로마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스위의 천주교도 아내 앰플리트는 그 왕이 로마의 관습을 받아들이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왕비의 지도 신부였던 윌프리드는 켈트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수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전에 로마로 가서 4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화려한 의식들과 교황권의 성전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로마의 권위를 널리 확대하기 위해서 고안에 만들어진 주제들과 전통들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켈트교회가 교황권의 관습들을 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시 노슨브리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윌프리드는 공개 토론을 하자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그 토론을 통해서 교황권의 호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왕의 약점이 이미 이 승리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스웨이는 두 진영 모두가 공개 토론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장소는 바로 히터비로 정해졌는데요. 그 회의는 오스웨이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스코트 쪽에서는 콜만과 그와 함께한 스코틀랜드인 성직자들, 그리고 대순위원장 힐다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체더 주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과 그의 아들 알크프리드 왕자하고 그리고 왕후 그리고 윌프리드와 다른 유능한 로마교회의 두 사제가 로마 편에 서 있었습니다. 교황권의 역사학자인 베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토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논쟁에서 콜만의 답변들이 얼마나 능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윌프리드는 교묘하게 그 토론을 베드로의 지상권에 관한 문제로 이끌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의 쟁점과는 거리가 먼 문제였음에도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은 윌프리드가 다음과 같이 외쳤을 때 콜룸바에 관하여 만면의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적 권유와 세계교회의 명령들을 듣고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당신과 당신의 동료는 분명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당신의 선조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한 귀퉁이에서 생활했던 소수 그들이 세계교회를 앞설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들의 그 콜룸바가 거룩한 사람이었고 또한 기적들을 행하는 일에 강력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사도 중 제1인자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그분, 곧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신 그분보다 앞설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왕이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왕은 콜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 아닌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콜만은 이것에 관해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열쇠에 관한 그리스도의 언급을 교회에서의 지상권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 그 오류와 취약점을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의의 것으로 취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청중들을 점차로 우유부단하게 되도록 이끌어가서는 결국 그들이 이전의 관습을 버리고 더 우월한 것으로 꾸며진 교황권의 부활절을 따르기로 결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오스의 왕이 왜 그 왕후와 그의 지도 신부의 압력에 굴복하였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로마는 유럽의 왕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들의 신정 정치의 토대를 매우 넓고 깊게 깔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권세를 잡기 시작한 새로운 계보의 왕들, 곧 샤를마뉴의 자손들이 교황권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회의를 통해서 선포되는 교황권의 교령들은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스위보다 그 결심이 더 확고했던 왕들까지도 이 같은 압력 앞에서는 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히터비의 사건 이후 400년간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콜만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이 적시로 이오나 섬을 향해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가 그 왕과 외국에서 온 사제들로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 모았다면 결국에 가서는 아이당과 피난이 그렇게 훌륭히 세워놓은 그 교회 조직이 완전히 분해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혹독한 핍박이 몰아쳤을 때 사도들이 그 도시를 떠남으로 강력했던 그 교회에 대한 반대 감정을 가라앉혔던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콜만과 그의 동료가 적시로 철수한 일에서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휘트비 종교회의 이후 400년 동안의 암흑기 동안 북쪽을 향한 로마 교회의 확장 정책은 종족 간의 전쟁과 이교도들의 침략 때문에 억제되었고 그 결과로 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다라고 바메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콜만의 철수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는 교황권이 휘트비 종교회의에서 거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그리 오래 주어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프리드와 그의 후계자들이 그가 로마에서 받았던 교육의 목표대로 켈트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계획하였지만 그 일이 실행되기 전에 대인족이 잉글랜드를 휩쓸면서 새로운 큰 물결이 그들과 함께 그곳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브리튼 교회의 지도자들이 철수할 때 로마 교회의 대표자들은 적시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움켜잡았습니다. 휘트비 회의가 있었던 해의 이듬 해에 교황 비탈리아는 켄트베리의 대주교를 임명하는 일과 관련해서 오세이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참된 사도적 신앙으로 전향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 비탈리아는 그 왕에게 가라진 원수의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그 편지에 더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유물들을 보내겠다고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의 아들인 알크리드가 스코적의 분파를 발견하고는 그들을 그곳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스코적 신자들에게 행해진 이 부당한 행위는 그들이 유물 숭배를 인간 이 교회를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알키프리드 왕이 그의 아버지인 오스위의 동의하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잉글랜드에서의 주교권을 교황권이 잡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진리의 불빛이 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단과 피난과 콜만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비록 땅 속에 잠복해 있긴 하였지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켈트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신앙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잉글랜드의 남서부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세기 동안 계속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존속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로부터 1000년 이상이 흐른 후에 웨슬리가 그 땅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아이단의 가르침들을 고수해 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휘트비 회의에서 노르만족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교황권은 잉글랜드에서 대인족의 이교나 그리고 켈트 신자들의 놀라운 용기를 온전히 제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마교회의 승리는 로마교회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와 상황이 한 지도자로 하여금 브리튼의 섬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전사는 바로 노르망디의 윌리엄이었습니다. 자, 이 교황권의 정복자 윌리엄 그리고 교황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황권은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하는 일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인족은 앵글로색슨족의 잉글랜드를 정복할 때 이미 너무나도 강한 이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후에 그들이 로마교회의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로마는 자신들이 그들을 통하여 강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인족을 정복하는 것은 옛 켈트교회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앵글로 색슨족과 대인족 둘 모두를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황권은 프랑스에 있는 노르만족의 한 강력한 지도자가 잉글랜드의 왕좌를 요구했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켈트교회의 세력, 특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이 교회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인가가 벌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황권에는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종족이 필요하였습니다. 프랑스가 자신들의 조국 땅인 노르만족은 교황이 교회의 장리라고 호칭하는 한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미신들과 전제적인 계급제도와 그리고 화려한 왕권이 서로 간에 잘 조화를 이룬 정치체계를 갖고자 열망을 했습니다. 만일 노르만족이 색슨족과 대인족을 의미 다스릴 수 있다면 브리튼의 모든 섬이 교황권의 깃발 아래 있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노르망대 윌리엄이 1066년에 그의 전사들과 함께 잉글랜드에 상륙했을 때 대인족의 왕 해롤드는 바로 얼마 전에 북부의 반역자들과 맹렬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그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친 그의 군대는 노르만족 침략자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행군하면서 헤스팅스 언덕에서 그들의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침략자들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그 전투는 노르만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헤스팅스에서의 승리로 교황권은 잉글랜드에서 새로운 지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관습들과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제조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륙의 천주교회와 노르만의 연합 세력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교황권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웨일스는 정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영적인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동요되고 권위에 눌려서 노르만족의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교황권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인다는 표면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켈트교회 시절에 널리 확산해 있던 진리와 자유에 대한 깊은 확신은 침략자들의 권세 아래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단의 업적이 외형적으로는 깊은 흑암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세기가 흐른 후 종교개혁이 로마의 지상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아이단과 피난과 콜만이 심은 씨앗들이 싹이 터서 새로운 생명들로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야교회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동이 트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잉글랜드에 복음을 전파한 아이단과 그의 후계자들의 활동들과 로마 교황권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콜럼바누스와 그리고 유럽교회에 관해 살펴볼 것입니다. 유럽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수많은 사건들로 뒤덮여 있으나 사실상은 그 진실성이 매우 왜곡된 역사 기록들로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유럽의 광야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